처음에 만들었던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그런 분들 위해서 나 준비한 답게. 여기는 스위스팟 안 맞으면 빠져나가요, 거기다. 내가 일부러 만드는 거야, 이게. 스위스팟에 맞춰야 돼. 이거 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해봤냐. 안 해본 것 같아. 네. 그죠? 그쵸? 그쵸? 훨씬 나아졌다. 훨씬 나아졌다. 네. 좋아. 정말 테니스를 모든 걸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딱 테스트했어요. 중앙에 한 번을 쳐도 스위트룸에 묶는 럭셔리한 볼을 치자. 럭셔리한 볼. 왼발. 그렇지. 됐어. 잘했어. 가까운 볼. 자, 들어와. 그렇지. 그렇게. 내가 5는 딱 치기 좋은 볼이지. 난 5는 이런 근데 4는 그거보다 짧은 볼이야. 아직 안 오는 볼이지. 그럼 내가 그걸 만들어서 6으로 가야 돼.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가까이 와보세요. 오늘은 내가 뭘 배우겠다. 어떤 마인드로? 뭐 딱히 뭐 특한 거 배우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네. 점검 받는다는. 아 전체적으로. 예. 그 뭐 엊그제 통화하기에는 이제 포핸드 스트로크를 위주로 하시기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럼 우선 전체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해보고 포핸드를 좀 더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왼손잡이시군요. 사우스포군요. 네. 본인이 생각하셨다면 점수를 해볼까요? 자, 포핸드 스트로크 몇 점? 1점에서 10점, 10점까지 기준으로. 10점까지. 네. 6점. 6점 포핸드. 네, 백핸드는? 5점. 5점. 그다음에 발리, 두 합쳐서 발리는? 발리 3점. 3점. 그리고 스매시? 2점. 2점. 그렇고요. 서브? 서브는 한 7점. 근데 보통 스매시하고 서브는 점수가 비슷하게 가는데 차이가 많은 이유는? 스매시 할 때 보면 타점을 잡으죠. 스매싱하고 서브 차이가 이제 금방 말씀하신 차이인데 상체 운동 상체는 똑같죠. 근데 공을 어디 낙하 지점을 잡는다거나 이럴 때 발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동 수단이 안 좋은 거예요. 이동 수단이 상체는 서브가 7점이라 그러면 서브에 대해서 뭔가 마인드가 편안한데 이제 그걸 잡아주 이동 수단이 안 좋으니까 스매싱에서 2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마 그것이 포핸드 스트로크, 백핸드 스트로크, 이 스트로크에서도 스텝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체 스윙은 이제 어느 만큼 안정적이 될 텐데 그 공을 일정한 곳에 갖다 놓는 게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스트로크이나 발리나 이런 것도.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미리 조언을 드린다면은 그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타석에 딱 서면 한번 야구 타석에 섰다가 한번 서보세요.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스윙 준비해봐요. 타석이야지. 그러면 이렇게 서 있으면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야구는 투수가 이 스트라이크 존을 잡아줘야 되죠. 그죠? 그럼 볼이면 안 치잖아요.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 볼이면 안 치죠. 예. 근데 테니스는 테니스도 똑같이 스트라이크 존에다 공을 갖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테니스는 누가 스트라이크 존을 잡아요? 본인이 잡아요. 본인이 잡아야 돼요. 그게 틀린 점이에요. 스트라이크 존 다시 한번 해보세요. 포핸드 스트로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스트라이크 여기 임팩트 해보세요. 자, 이 스트라이크 존 이거 잡는 거는 야구나 테니스나 똑같아요. 근데 야구는 투수가 상대방이 여기다가 공을 던져야 돼. 밖으로 던지면 안 쳐야 되죠. 근데 테니스는 자 여기로 공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을 해서
자기가 스트라이크 존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공을 치는 순간마다 내가 이 공을 좀 스트라이크를 잡았는지 볼인지 본인이 판단을 해봐야 돼요. 심판이 야구는 해주죠. 볼, 스트라이크 해주잖아요. 자기 공을 딱 치는 순간에 자, 딱 짜서 자, 여기서 내리세봐요. 자, 이거는 뭐겠어요? 스트라이크죠? 근데 만약에 그대로 있어봐요, 발은. 자, 스윙해보세요, 다시. 자, 이거는 뭐겠어요? 그렇죠. 이걸 미세하게 본인이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뭐 낮은 공, 낮고 높은 공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공 같은 경우는 무릎을 더 낮춰서 스트라이크 존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빠지는 볼은 쫓아가서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이제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을 못 잡고 때리면. 그러니까 아까 스매싱 얘기한 것처럼 공이 일정하고 스트라이크를 잡으면 본인이 지금 그 때리는 거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 스윙도 보니까 포핸드도 딱 잡아줬거든요. 그립도 좋고. 근데 그걸 스트라이크 존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 이제 그 마인드를 갖고 우선 연습을 몇 번 해본 다음에 내가 이제 그게 익숙하지 잘 안 되면 스텝 연습도 연습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포핸드 스트로우 먼저 해볼게요. 오케이. 둘, 둘다, 셋, 좋았어. 넷, 잘 갑니다. 자, 2번 지점으로 갑니다. 이제 2번 이어서 이어서 갑니다. 2번 하나, 둘, 오케이. 넷, 넷, 오케이. 자, 그대로 3번으로 갑니다. 하나, 3번, 오케이. 둘, 셋, 넷. 자, 이제 좌우로 움직일 건데, 포핸드만 칩니다. 백핸드 치면 안 돼요. 둘, 움직여보세요. 자, 포핸드만, 오케이. 멀리도 가고, 좋아요. 볼, 짧은 볼도, 짧은 볼, 자, 긴 볼도, 네, 다시 갑니다. 자, 이거, 공을 잡아야, 스트라이크 존을 잡아야 돼, 스트라이크 존. 갑니다. 자, 본인이 딱 칠 때 스트라이크인가, 본인가. 흔들어보세요. 볼, 준비, 네, 볼, 네, 갑니다. 준비, 아주 좋아요. 볼, 짧은 볼, 긴 볼. 한 번만 더, 하나. 인사이드, 자, 짧은 볼, 나온다. 긴 볼. 오케이. 자, 가까이 와보세요. 달려와보세요. 달려와보세요. 자, 그대로 찍으면 돼요? 네? 자, 어떠세요? 지금 포핸드 치는 느낌은? 안 맞는 느낌이 안 맞는다? 그 의미는? 다리가 스텝이 스텝 때문에? 네. 공을 하나 잡아보자. 자, 이 손으로 공을 잡아보자. 됐어요? 자, 여기 통통통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 많이 하죠? 통통통 해보세요. 그림만 편하게 하고 그냥 해보세요. 그냥 그만. 자, 가까이 가보세요. 자, 가까이 와보세요. 많이 딱 들려야 돼. 자, 대통령이나 이거 그 왕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호텔에 오면은 어디에 묵죠? 호텔에서 무슨 룸에 묵어요? 스위트룸에 묵죠. 라켓에도 공을 치면 스위트 스팟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지금 제가 공을 쳤을 때 제가 보니까 스위트 스팟을 몇 개 정도 맞을 것 같아요? 10개 중에 몇 개 정도? 10개 두세 개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을 치는 걸 보면 공이 바운딩 할 때 보면 여기 이렇게 맞아. 스위스 바디 한 두 개, 한두 개 정도인데 그것은 우연히 맞은 거예요. 스위스 바디.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공을 라켓으로 바운딩을 할 때는 항상 이 스위스 바디에 맞추는 걸 의도적으로 해야 돼. 습관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냥 라켓으로 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우연히 스위스 바디 한 개 맞아요. 그 느낌은 참 좋은데 금방 또 잊어버리고 다른 데 맞추고 그래요. 스위스 팟에 맞추는 느낌이 먼저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자, 스위스, 그립은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자, 스위스 팟에 맞춰봐요. 오케이. 아까하고 다르죠? 네, 그만. 오케이. 어때요, 지금 느낌은? 아까하고 달라요. 네, 아까는 여기저기 이렇게 맞았어요. 지금은 정확히 한 가운데 맞았거든요. 물론, 스텝은 이제 좌우로 멀리 뛸 때의 스텝은 문제가 있었지만, 가까운 볼에 오는 공도 지금 똑같은 포핸드를 칠 때 보면은, 상당히 여러 군데 맞아요. 스위스 팟에 안 맞는 건데. 스위스 팟에 맞는 걸 한번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갑니다. 자, 뛰어가세요. 런! 3번 지점! 자,
스윙스팟을 맞춥니다. 스윙스팟. 본인이 이 공을 치면서 스윙스팟을 맞나봐요. 오케이. 준비. 스윙스팟. 오케이. 자, 인사이드. 자, 짧은 볼. 자, 스윙스팟. 오케이. 좋아. 긴 볼. 오케이. 다시 아웃사이드. 오케이. 좋아요. 인사이드. 그대로 갑니다. 오케이. 짧은 볼. 둘, 셋. 다시 긴 볼. 자, 한 번만 더. 아웃사이드. 자, 스윙스팟. 오케이. 좋아요. 인사이드. 자, 짧은 볼. 네, 긴 볼. 고! 오케이. 자, 달려와 보세요. 어때요? 약간 느낌 다른데? 어떤가? 네, 신경 좀 하니까. 네. 그쵸. 그 공 소리도 약간 달라요. 스윙스팟에 맞으면.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결과는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본인이 약간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라는 게 그 스윙스팟에 못 맞춘 거하고 맞춘 거하고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핸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였죠? 스윙스팟.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스트라이크. 네, 스트라이크죠. 그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생각하다 보면 스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일정한 스트라이크 존을 잡으려면. 네. 우선 이제 프랜드 이따가 따로 연습하기로 했으니까 이만큼 하고 백인 드려보겠습니다. 1번 지점부터. 1번 지점. 갑니다. 백핸드. 여기서 여크로스 저쪽으로 칩니다. 백핸드. 오. 네, 갑니다. 천천히. 오케이. 좋아요. 네. 자, 하나만 더. 자, 그대로 2번 지점 갑니다. 공을 치면서. 둘. 오케이. 3번 지점 갑니다. 자, 네, 준비. 자, 그대로 3번. 둘, 네. 아, 좋은데요? 자, 약간 멀리 갑니다. 자, 홈에 돌아와야 돼요. 갑니다. 자, 치고, 호, 백홈. 자, 더 멀리 갑니다. 백홈. 자, 홈까지 와야 돼. 홈까지 와야 돼. 홈까지 와야 돼. 홈. 그렇지. 갑니다. 둘, 셋. 다시 홈까지. 인사이드. 자, 아웃사이드. 자, 홈까지 와야 돼요. 고! 달려와야지. 고! 홈에 와 있어야 돼. 백인 들어. 예, 고! 다시 아웃사이드. 고! 네, 갑니다. 둘, 셋. 좋아요. 둘, 셋. 자, 홈! 백홈! 백인 들어 쳐야 돼. 백인 들어. 그렇지. 자, 두 개만 더. 둘, 셋. 백홈!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이야! 오케이. 자, 가까이 와보세요. 백핸드도 아주 좋습니다. 백핸드 볼은 상당히 공격적인 볼이에요. 왜 그러냐면 백스윙에서 헤드가 밑으로 처지지 않고 딱 서 있어요. 그 볼이 그러니까 탑스핀은 탑스핀인데 플랫성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강한 볼이라서 굉장히 공격적인데 그 볼에 비하면 안정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어떠세요? 본인이 백핸드에 대해서 지금 느낌은? 백핸드 방전도 괜찮은데 네. 백핸드 할 때 보통 문제가 잘 되는 날이 안 되는 날에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편차가 커가지고 말도 뭐 일관성이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 하나하고 지금 뭐 본인이 얘기한 거 하나하고 두 가지를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데 백핸드에서 먼저 본인이 생각한 거에 대해서 조언을 드려볼게요. 편차가 크다는 것은 약간 그 경직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힘을 한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친 게 한 22개, 20개 좀 넘을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안 많아요. 20개, 30개 사이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한 30개를 칠 때 한 번에 호흡으로 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힘을 딱 넣어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대로 그 호흡을 그냥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안 되고 좀 더 릴렉스 해야 돼요. 항상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한번 치고 나면은 힘을 다 빼서 느슨하게 만들어서 다시 스타트하고 또 끝내고 다시 스타트하고 끝내고 이렇게 공 칠 때마다 좀 더 릴렉스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한번 딱 그 감을 잡고 가면은 그 힘이 우리가 30개 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끝까지 갔어요. 그 힘이. 좀 더 힘을 뺄 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겉으로 볼 때는 스윙의 궤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힘을 얼마나 주고 안 주느냐의 차이가 그걸 결정짓는단 말이죠.
우리가 뭐 잘 치는 거 뭐 프로들을 보면은 막 5시간씩 치면서도 굉장히 세게 치잖아요, 볼을. 그건 왜 그러냐면은 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공을 치는 순간만, 아주 찰나의 순간만 힘을 주고 나머지 순간에 힘을 다 뺀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30개 치듯이 치면은 만약 이걸로 한 50개 안에 100개를 치면은 힘들어서 못 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막 밀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힘을 뺄 줄 몰라서 그래요. 좀 더 릴렉스 하는 게 필요하죠. 임팩트 순간에 맞는 순간만 힘을 딱 줄 수 있고 나머지 순간 힘을 빼야 돼. 그래야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잘 맞는 거하고 안 맞는 거 편차가 다르다는 것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딱 오늘 공이 잘 맞으면 그날은 그대로 끝까지 잘 맞을 수 있지만 안 맞으면 그걸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릴렉스한 그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치고 빼고 치고 힘을 빼는 그 느낌을 좀 더 이렇게 가볍게 가져보면 안 맞았던 공도 그날 점점 더 끌어올릴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게 하여튼 릴렉스한 게 느낌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 배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스윙을 한 번만 해보세요. 처음부터 레디 턴. 그 다음 이걸 하나라고 하고요. 테이크백을 하나라고 그러고 임팩트 해보세요. 둘, 오케이. 자, 셋 나가보세요. 자, 이거를 1, 2, 3이라고 할 때, 자, 본인이 지금 배분을 어느 정도로 합니까? 아, 그 테이크백을 1이라고 그러고 포워드 스윙을 2라고만 한번 해봐요. 그럼 테이크백하고 포워드 스윙하고 배분, 힘의 배분. 내가 열이라는 힘을 갖고 친다 이거야. 그러면 테이크백에 얼마나 힘을 줍니까 지금? 이렇게 뺄 때 얼마 힘 줘요? 네. 몇 대 몇 비율로 보면? 테이크백의 몇, 포워드 스윙의 몇? 뺄 때는 뭐예요? 네. 네. 둘, 둘, 그렇죠. 그 다음에 포워드 스윙은 나머지 8? 포워드 스윙. 네. 8? 그게 정상이죠.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근데 지금 치는 볼은 이제 우리가 동영상 찍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알 텐데. 그러니까 아버님 찍으시면서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백핸드 지금 볼 때.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7대 3 정도 돼요. 7대 3. 그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 다른 거예요. 본인이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2대 8이 돼야 돼. 아니면 더 잘 치려면 1대 9가 돼요. 더 잘 치려. 그런데 지금 내가 딱 객관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는 7대 3이에요. 뒤로 빼는 동작이 7이야. 나가는 게 3인데.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공이 생각보다 안 세잖아요, 지금. 나는 힘을 주는데 공은 안 세게 가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더 주겠죠. 더 세게 치려고 하겠죠. 근데 그 세게 치려고 하는 힘이 어디로 가냐면 테이크백으로 가요. 그러다 악순환이 되는 거야. 힘이 뒤쪽으로 더 가는 거지. 더 막 힘을 더 많이 주게 돼. 그럼 포워드 스윙에서 이게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더 들어가면서 볼은 더 향상이 안 돼요. 힘이 세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좀 더 의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2대 8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치면서 몇 대 몇인가 한번 느껴봐봐요. 한번 실제로. 아주 이론적으로 잘 됐어요. 가보자. 자,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가지는. 자, 첫 번째는 공을 칠 때마다 힘을 빼는 거. 한번 스윙이라고 돼요. 이렇게 힘을 줘요. 한번 스윙해봐요. 이렇게 힘을 딱 줘. 그렇지? 딱 휘둘러봐. 거기서 힘을 줘야 돼. 한번 힘을 빼야 돼. 완전히 힘을 빼. 온몸에 힘을 다 빼야 돼. 그렇지.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힘을 빼야 돼. 이렇게 힘을 딱 줘. 여기도 힘을 줘. 땅 때려. 거기도 힘을 주고 때려. 그렇지. 자,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쨌든 테이크백에서 최대한 힘을 빼는 거예요. 나머지 힘은 포워드 스윙에서만 쓰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다시 스윙해봐요. 자, 이렇게 힘을 빼고 1, 빵! 그렇지. 앞으로 나갈 때는 과감하게 때려야 돼. 포워드 스윙에서. 다시 힘을 빼. 나갈 때는 힘 있게 때려. 그렇지. 그 차이가 많을수록 공을 더 세고 자기 힘은 덜 들이면서 공을 세게 칠 수 있어요. 가볍게 빼서 세게 치는 거예요. 오케이? 갑니다. 레디. 자, 가볍게 빼서 땅! 나갈 때는 힘껏 때려야 돼. 약하게 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게 치라는 거지. 자, 뒤로 빼는 동작에 힘이 더 가볍게. 그렇지. 힘을 더 빼야 돼. 뒤로 뺄 때는. 나갈 때는 더 힘있게. 모든 힘을 포워드 스윙에 쓸 거란 말이에요. 빵! 좋았어. 자, 갑니다. 자, 이제 한번 또 뛰어볼까요? 우리, 자, 아웃사이드. 간다. 그 느낌으로. 빵! 들어와요. 빨리 와야지. 인사이드. 다시 갑니다. 아웃사이드. 힘을 빼고 가야 돼. 가볍게. 임팩트에만 힘을 줘야 돼. 임팩트에만. 릴렉스하게. 자, 임팩트에만 힘을 줍니다. 임팩트에만 땅! 에이, 이것도 이게 안 맞았지, 지금도. 그죠? 지금도 테이크백에서 힘이 들어간 거야, 지금. 이 포워드 스윙에 쏟을 힘이 없어. 테이크백에서 힘을 쏟아서. 이걸 테이크백에서 힘을 빼는 걸 할 줄 알아야지. 가볍게 해야지. 다시. 준비. 자, 가볍게 빼서 땅! 좋아요. 갑니다.
자, 가볍게 빼서 나갈 때 땅! 밑줄 때 순간 힘을 줘야 돼. 가볍게 빼서 땅! 좋았지? 자, 가볍게 가야 돼. 땅! 조금만 더 힘 빼요.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자, 뒤에 힘을 더 빼. 완전히 힘을 빼야 돼. 나갈 때만 힘을 줘, 나갈 때만. 포워드 스윙에서만 힘을 주세요. 다시. 자, 여기서 힘을 딱 줘야 돼. 빵! 아, 이것도 아니야. 타이밍이 안 맞았어, 지금. 그 임팩트 순간에 힘을 모을 줄 알아야 돼. 임팩트 순간에. 그 외에는 힘을 다 빼야 돼. 더 많이 뺄수록 좋아요, 나머지는. 임팩트 순간에 힘을 모을수록 좋아. 자, 갑시다. 준비. 자, 힘을 빼고, 빵! 그렇지, 이 느낌이야. 자, 한다. 힘을 빼고, 땅! 맞는 순간에 힘을 줘야 돼. 땅! 좋았어요. 됩니다. 가볍게 가야 돼. 땅! 준비, 어. 가볍게, 땅! 준비, 힘을 빼고 가야 돼. 오케이. 저 이번에 괜찮았다. 이번에 괜찮았어. 둘, 자, 두 번만 더. 둘, 땅! 오케이, 갑니다. 인사이드. 둘, 갑니다. 아웃사이드. 자, 한 번만 더.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자, 가볍게 가서, 땅! 잡아보세요. 자, 어떤가요, 지금 느낌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없는 거고, 있는 것 같으면 있는 거.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게 있었고. 네, 그 힘을 배분.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10번을 쳤어. 그러면 그 중에 몇 번 정도는 본인이, 아, 이거였구나 하는 느낌이 왔어요. 몇 번 정도에? 네. 제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 그건 많이 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두 번 왔어요. 한 번은 확실하게 왔고, 두 번째는 내가 볼 때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는 확실하게 맞았어.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2개 정도, 10개 쳤으면 2개 정도가 아, 이거였구나 하는 느낌이 분이한테 왔어요. 아, 힘을 뺐다가 임팩트 순간 힘을 딱 모았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까이 와보세요. 자, 이걸로, 아니, 손을 대봐요. 자, 이걸로 여기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단 말이야. 근데 바늘로 만약에 내가 바늘로 이 힘으로 찌른다 그래봐. 되게 아플걸? 그러겠죠. 그 차이가 뭘까요? 이 버트, 이거하고 이걸로 미는 거하고 바늘로 찌르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힘에 집중. 힘에 집중이지. 힘을 더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힘을 더 쓰는 게 아니겠죠. 바늘로 막 더 세게 찔러서 아픈 게 아니지. 그죠? 얘를 이렇게 툭 미는 거하고 바늘로 툭 미는 거하고 똑같아, 힘은. 근데 이 반응은, 힘의 집중은 엄청난 차이가 와요. 그게 이제 이 밀도 차이잖아. 이게 넓은 데하고, 그 다음에 바늘 아주 좁은 걸로 찌르는 거 아니야? 그거를 할 수 있어야지. 바늘로 찌르듯이 칠 수 있어요. 그래야 공을 아까 얘기한 대로 5시간을 쳐도 힘은 덜 들면서 강력한 볼을 때려낼 수 있어요. 얼마나 작은 힘을 쓰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 공간을 모아주니까. 그렇지만 공은 촥같이 날아가지. 바늘로 막 콱콱 찌르니까. 근데 이런 이 두툼한 걸로 아무리 밀어봐야 별로 안 아프구나. 그게 아까 그 힘의 집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필요한 나머지 부분의 힘을 빼고 그 뺀 힘을 임팩트 순간에 모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이제 본인이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계인 거죠. 한번 다시 한번 몇 개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 10개, 몇 개 쳐나? 백핸드? 런! 자, 힘을 하여튼 뺄 때는 더 많이 뺀 다음에 임팩트에는 바늘로 콕 찌르는 것처럼 힘을 딱 모아야 돼요. 갑니다. 고! 자, 힘 빼서 땅! 갑니다. 고! 힘을 딱 모아야 돼. 바늘로 찌르듯이. 괜찮아. 고! 돌아와야지, 몸으로. 간다. 고! 자, 땅 찍어야 돼. 그렇지. 바늘로 콕 찌르는 느낌이 있어야 돼. 힘을 더 쓰는 게 아니에요. 힘을 뺐다가 딱 힘의 배분을 얘기하는 거야. 힘의 배분. 딱, 딱. 좋았어.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그렇지. 아주 잘했어. 둘, 셋. 좋아. 야, 이거 제일 잘 쳤다. 지금 친구들. 그렇지. 자, 간다. 빡. 오케이. 간다. 하나, 둘, 셋. 끝내라. 고. 둘, 셋. 다시. 간다. 인사이드. 간다. 하나만 더. 좋았죠? 자, 간다. 빵. 오케이. 자, 달려보자. 런. 이번에는 10개 중에 몇 개 정도 맞았나요? 3개. 그지? 아니야, 이번에는 좀 더 맞았어. 그렇지. 3개 정도. 꽤 많이 좋았어요. 그런 말 혹시 알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거? 누가 얘기했어요? 알죠. 무하마드. 와, 잘 알죠. 그 느낌이에요. 그죠? 지금 이렇게 뛰어갈 때 나비처럼 뛰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빼면 뺄수록 힘이 덜 들어요. 가볍고 빠르지. 몸에 힘을 빼야 가볍고 빠르지. 그죠? 몸에 힘을 주고 들어가면 무겁고 느리잖아요? 힘을 빼고 가야 돼. 나비처럼 날아가야 돼. 쏠 때는 진짜 아까 우리 바늘로 찌르듯이 적은 힘이지만 밀집도를 높여서 땅 찔러야 돼. 벌처럼 쏴야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벌처럼 쏘고 나면 다시 나비처럼 돌아와야지. 그죠? 그게 바뀌면 안 돼요. 무거우면 안 돼요. 네, 한번 더 해봐요. 오케이. 하나, 쏘! 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나는 나비다, 나비. 자, 지금부터 나비야. 가볍게. 해봐야 돼. 가뿐가뿐하게. 온몸에 힘을 빼야 돼. 그렇지만 임팩트 순간은 벌처럼 쏠 줄 알아야 돼요. 힘을 딱 모아야 돼. 갑니다. 자, 나는 나비다. 가볍게. 가볍게. 그렇지. 나풀나풀 날아다녀야 돼. 쏠 때는 야무지게. 가볍게. 그렇지. 그 다음에 야무지게. 쏠 때는 땅 써야 돼. 매섭게 써야 돼. 자, 인사이드. 가볍게. 이동할 때는 나비처럼. 가볍게. 나풀나풀 해야 돼. 나풀나풀 가볍게. 힘을 빼야 돼. 그렇지. 힘을 준다. 빵! 다시 간다. 둘, 나풀나풀 빨리 와. 그렇지. 고! 둘, 셋. 자, 한 번만 더. 로! 간다. 허! 이야! 네. 다시. 어때요? 자, 이게 이제 백핸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아까 몇 점이었어요, 백핸드? 와, 4점? 그렇네. 네, 지금은 몇 점쯤네요? 만약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다면 또 5점? 5점? 네, 그렇지. 5점. 5점이면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한 단계 올라갔으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한 8점까지 가는 건 이제 본인이 연습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동영상에 저장을 하니까 원래는 이게 노트 같은 데다 좀 적어서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막 한 번에 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연습할 거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숙제를. 그럼 이제 본인이 뭐 누구하고 연습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기 혼자서 그 숙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서 내 걸로 체득하는 거, 내 몸에 익히는 거는 이제 본인이 하기 달린 거거든요. 그게 원포인트 레슨이니까 그래도 기록이 필요해요. 노트나 이런 거에다가. 이제 백핸드에서는 이만큼 하고요. 이제 발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발리는 처음엔 공 다 치우세요. 처음엔 포핸드, 뭐 백핸드 발리를 구분해서 하고 그다음 나중에는 번갈아가면서 칩니다. 포핸드 발리를 크로스로 쳐보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 저 뒤에 공 마저 치우세요. 그거 왜 치우는지 알겠죠? 네. 왜 치우겠어요? 때리죠. 많이 가니 거기까지 가려고. 다시 갑니다. 고! 좋아요. 아주 좋죠? 오케이. 네. 자, 낮은 발리, 로우 발리. 오케이. 로우 발리. 오케이. 네. 자, 이번엔 하이 발리. 자, 오케이. 자, 기본기가 발리가 잘 돼 있는데요. 잠깐만, 기본기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발 스텝 해야 돼. 하나만 연습해 봅시다. 아웃사이드 스텝 어떻게 갑니까? 해보세요. 시작. 멀리 빠졌어. 그렇게 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멀리 빠지는 볼은 터치를 못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약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볼은 밸런스를 흐트리게 돼요. 몸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밸런스를 흐트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보세요. 스텝을 첫 발을 지금 빠질 때 첫 발 어느 발로 가요? 오른발이 가죠. 이렇게. 이거를 왼발을 끼워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공이 오면 이거를 왼발을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왼발로. 자, 멀리 빠지면 발을 넓게 딛겠죠. 가까이 빠지면 가까이 딛는 거예요. 그렇죠? 공에 맞춰서 왼발을 딛는 거예요. 축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왼발로 축구를 한번 해봐요. 자, 공이 가죠? 잠깐만. 자, 공이 온다. 자, 이만큼 오면 왼발을 잡는 거야. 자, 보내봐요. 다시는. 오케이? 근데 이게 멀리 간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오케이. 다시 보내봐요. 다시 원래 들어가봐요. 간다? 자, 이만큼 간다? 그렇지. 이렇게. 아니야, 한 발로. 두 발로 가는 게 아니야. 가령이 딱, 한 발로 가야 돼, 한 발로. 자, 갑니다. 준비. 자, 이만큼 갔다? 한 발로. 그렇지. 됐어. 다시 보내봐요. 오케이. 자, 그 느낌을 가지고, 자, 여기서 왼발로 딱 공이 오는 대로 왼발로 잡아요. 왼발로 잡아. 왼발로 잡아. 오른발이 아니라. 그렇지? 그리고 이때 라켓은 왼발보다 앞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빠지는 걸 잡아주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멀리 빠졌다 이거야 공이. 그러면 왼발로 공 잡아서 오른발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면 한 발을 더 뒷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한 발처럼 갈 수 있느냐.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오른발로 한 발로 가는 건데 이 오른발 한 발로 가는 것처럼 왼발과 오른발 동시에 한 발처럼 갈 수 있냐 이거지. 그럼 이만큼 확장이 될 거 아니야 거리가.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다시. 자, 봐봐요. 왼발 딱 뒤로. 그렇지. 조금 더 뒤로 넓게. 그렇지. 그러면 거기까지 쑥 빠지잖아요 지금 거리가. 그죠? 그렇지. 거기까지 빠지죠. 근데 이거는 두 발로 가면 되죠. 그래서 한 발 깊듯이 두 발이 들어가요. 그렇게 끼워놔야 돼.
이번엔 오른발만 한번 더 가봐. 시작. 오른발 가봐. 이렇게 갔죠? 이것처럼 이 시간 안에 왼발이 끼워내야 돼. 시작. 아니지. 더 들어가야지. 왼발이. 아까 축구하는 것처럼 여기 팔을 딱 그만큼 들어가야 돼. 시작.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이걸 빨려야 돼. 그러면 그만큼 거리가 좀 확장해요. 다시 한번 더 해보자. 왼발 끄발. 쭉 집어넣고. 그렇지. 다시 말하면 나 이 오른발이 가는데 오른발이 여기로 가는데 그 사이에 왼발이 끼워놓는다고 생각을 해. 왼발을 그 사이에 끼워놓는다고 생각해. 다시 해보자. 자, 오른쪽 팔을 쭉 집어넣고.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되면 그만큼 그 발이 확장이 돼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멀리 빠지는 볼에 대해서, 커버가 된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더 매력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뒤에 따라서 해봐요. 자, 오른발을 놨죠? 오른발을 놨지? 그래, 오른발을 놨지? 그러면, 오른발 놔봐요. 잠깐만 있어봐요. 자, 힘의 방향은 어디로 가겠어요? 힘의 방향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은 저쪽으로 치죠. 그죠? 그럼 스윙을 해봐요. 살짝만 해봐요. 그렇지. 이게 힘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힘의 방향과 공의 방향이 달라. 그런데 자, 똑같은 거리로 자, 왼발을 내밀어 보세요. 그렇지? 그다음 오른발 딛고 들어봐요. 그렇지. 이때 힘의 방향은 어디로 오겠어요? 앞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아까 같이 멀리 빠지는 볼은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가까이 오는 볼은 힘의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앞쪽을 향해서 훨씬 파워풀한 발이라서 그래요? 자, 다시 해봐요. 자, 여기서 오른발 딛는 순간에는 이게 맞추기만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갖다 대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왼발을 딛어봐요. 왼발을 딛고 오른발을 딛어봐요. 그렇지. 공에 대해서 체중이 실리겠지. 스텝으로 치는 볼이란 말이에요. 스윙으로 치는 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볼에도 장점이 있고 먼 볼에도 장점이 있어요. 왼발을 먼저 딛어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한번 딛어봐요. 자, 하나, 둘, 됐어? 자, 첫 번째는 멀리 빠지는 볼, 두 번째는 가까이 오는 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왼발 디디면서 가까이 오는 볼. 가까이 오는 볼. 그렇지. 이렇게. 이게 기역자 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들어와야 돼. 그렇지.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봐요. 자, 멀리 빠지는 볼, 가까이 오는 볼. 자, 멀리 빠지는 볼. 왼발을 잡는 거 잊지 말고 왼발을 잡는 거. 자, 볼은 크로스를 칩니다. 네. 다시 멀리 빠지는 볼. 자, 왼발을 들어. 그렇지, 됐어. 돌아와야 돼. 가까운 볼, 공격. 짱! 들어와. 그렇지. 다시, 왼발을 들어. 왼발을 들어. 왼발을, 아까 축구하듯이 발로 잡듯이 팔이 들어가야 돼, 발이. 왼발. 다시, 머리 빠지는 볼. 자, 왼발. 그렇지, 됐어. 잘했어. 가까운 볼, 자, 들어와. 그렇지, 그렇게. 자, 지금 두 개 어땠어요, 지금 두 개? 좋았어요. 예, 이게 딱 됐어요, 어떤 분은. 이게 딱 테스트였어요, 지금 그 볼이. 멀리 빠지는 볼, 왼발을 또 멀리 드듬으로써 그 볼은 커버가 되고, 가까이 오는 볼은 확실하게 앞으로 내 디디면을 칠 수 있어. 이게 왼발이 먼저 감으로써 흘리는 볼이에요. 이게 좀 상체 스윙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잘 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에요. 그러면 백핸드 발리, 미들 발리. 오! 지금 백핸드 발리는 이제 포핸드의 발리에 비하면 자신감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한데 망가졌네요. 보통은 원래 백핸드 발리가 더 잘 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포핸드 발리는 신체 구조가 팔로 치는 느낌이에요. 작은 그 근육을 쓴단 말이에요. 포핸드 발리는 그냥 돌려서 라켓을 치는 느낌인데 백핸드 발리는 몸통으로 치는 거예요. 몸이 전체가 돌아가야 돼. 몸이 안 돌아가서는 라켓을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백핸드 발리는. 그래서 백핸드 발리가 쉬운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 이제 조금 그 자신감이 좀 적어요. 근데 하여튼 백핸드 발리에서 하나만 지금 이제 고쳐보면 하이발리가 제일 어려운 발리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공 여기 와있어요. 맞춰봐요.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윙 해보세요. 그 위치에 공 온다 하고 그렇지. 다시 자, 미들 발리 한번 하이발리 한번 해보세요. 자, 미들 발리 한번 하이발리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내려보세요. 자 이제 이게 큰 차이인데
하이발리를 이제 그 제가 이제 고정관념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포핸드 스매싱 한번 해봐요. 스매싱 천천히 스매싱을 한번 해보세요. 스매싱을 해봐요. 천천히. 자 이때 면이 정면으로 이렇게 오죠. 자 그러면 이 볼이 자 백핸드도 스매싱을 한번 할 수 있어요. 백핸드 스매싱 한번 해봐요. 자 그대로 있어봐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요 진행이?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손목 스냅을 써줘야 돼, 이렇게. 스매싱은 손목 스냅을 쓰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고정관념을 바꿔보겠다는 게 뭐냐면, 자, 이 하이발리죠. 이 하이발리를, 미들발리에서 올라가면은 발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 모양은 발리 모양이야, 이렇게. 발리 모양이야, 이게. 근데 스매싱에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자, 스매싱 한번 해봐요. 자, 이거를 조금 내려와 봐요. 스매싱 해봐요. 그렇지. 이렇게 해보면 면이 정면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높이의 공은, 자, 잘 내려와 보세요. 자, 이 높이의 공은, 자,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게 그건데, 자, 미들발리가 올라간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스매싱이 내려온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미들발리가 올라간 걸로 치니까 지금 면이 안 만들어져. 여기서는 면이 면 좋은데, 미들발리에서는 면이 좋은데, 이 면이 그대로 올라가주면 면이 뒤 맞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면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하고 달라요, 잠깐만. 그래서 이거를 면을 정면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좀 불편할 거예요. 손목이나 이런 부분이. 근데 나는 불편하더라도 라켓 면을 편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라켓이 중심이 돼. 그래서 여기서는 면을 정면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들발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 면을 정면으로 때리고 들어가서 스매싱이 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면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하이발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백핸드 발리는 하이발리만 한번 잠깐 기대해 볼 겁니다. 자, 하이발리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렇지. 지금 면 좋았어요. 네. 근데 면은 좋았는데, 네. 면은 좋았는데 스윙스팟 한 번. 네. 모든 공은 스윙스팟이에요. 네. 스윙스팟을 맞춰야 돼요. 미. 자, 간다. 땅. 그렇지. 자, 하이발리. 땅. 스윙스팟. 다시. 미. 하나만 더. 하나, 둘, 셋. 자, 할까요? 그래요. 역시 스윙스팟이 더 어렵죠. 그 높으니까. 네. 그런 분들 위해서 나 준비한 낙해. 여기는 스위스팟 안 맞으면 빠져나가요, 거기다. 내가 이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자, 백핸드 하이발리 합니다. 그럼 스위스팟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봐. 거기에 맞추고 있다고, 지금. 거기에 맞추고 있다고. 야, 스위스팟을 맞춰야 돼. 이거 봐. 그지? 거기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아, 스위스팟을 맞아야 돼. 이거 봐. 하나도 안 맞지. 아, 간다. 그렇지. 이번에 하나 맞았어요. 다시. 자, 거기서 스매싱 하듯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번에 잘 됐죠. 다시 갑니다. 둘, 땅. 이게 또 둘 맞았어요. 야, 그걸 근육에도 넣기도 힘들겠다, 야.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다 어떻게 넣었냐고. 그렇지. 좋았지. 이번에 좋았지. 네. 아. 자, 스매싱. 그렇지. 면 좋아요. 하나만 더. 하나, 둘. 됐어요. 자,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이거 내가 특허 내야 되는데, 이렇게. 갑니다. 준비. 자, 땅. 그렇지. 자, 스위스팟에 맞추면 더 라켓은 스매싱하는 느낌으로 때린다. 그렇지. 준비. 자, 스매싱하는 느낌으로 때린다. 그렇지. 면을 만드는 게 중요해. 임팩트 면. 그렇지. 하나만 더. 하나, 둘. 오케이. 자, 가보세요. 자, 백핸드 발리는 이렇게 하이 발리만 해볼 텐데, 우리가 테니스에서 큰 틀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라켓이 주인이 될 거냐, 내가 주인이 될 거냐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라켓이 내가 불편함으로써 라켓이 뒷맞게 돼. 근데 라켓이 주인이 되면 내가 불편함으로써 라켓은 정면을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편할 거냐 라켓이 편할 거냐 볼 때 라켓이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이 돼야 돼.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얘 면을 항상 면을 생각해야 돼. 라켓 면. 라켓 페이스가 공을 향해서 정면으로 잡아주면 그 공은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나는 다소 희생될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백핸드 하이발리 같은 경우가 그래요. 나는 편 내가 원래 미들발리 하던 대로 하이발리 가면 편하지. 편한데 라켓 면은 굉장히 불편한 면이에요. 공이 제어가 안 돼. 근데 내가 여기서 손목을 약간 만들어주면 라켓 면은 편해져요. 공은 훨씬 잘 맞고. 나는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얘가 편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스매싱 몇 개 해볼게요. 2점짜리 스매싱 한번 봅시다. 2점짜리.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좋아. 자, 하나, 둘, 셋, 둘, 오케이. 자, 움직이면서
역할이 저 맞아 다 치워버렸지. 아까 그 야구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투수가 와인드업을 하죠. 그 와인드업 하는 엑셀 한번 치워볼래요? 자, 투수가 와인드업을 한다. 해보세요. 하나 둘 투수야 야수가 아니고 시작. 그렇지 썩. 이때 이 오른손 글러브를 아주 높이 들어요. 유현진 왼손잡이잖아요. 이걸 많이 들어요. 이걸 안 드는 투수가 없어요. 이걸 많이 들어요. 왜 많이 들겠어요, 이걸? 반작용 때문에. 얘를 확 잡아당기면 이 손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반작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 힘은 오른손에서 나와요. 3분의 2는 왼손에서 나오지만. 이 오른손을 확실하게 써주면, 왼손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힘을 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스윙 해보세요. 아니, 나도. 자,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른손을 활용을 해봐요. 확 튕겨. 그렇지. 그 왼손이 따라 나가지. 그렇지. 이게 3분의 1 정도 힘이 나와요. 그 파워를 더 세게 칠 수 있어요. 오른손을 활용을 하면. 또 하나 중요한 건 레이더예요, 오른손. 공을 잡아줘야 돼. 근데 이 레이더가 문제는, 자, 공을 한번 잡아봐. 공 여기 왔어. 여기죠? 근데 문제는, 자, 팔은 가만히 있어봐요. 레이더를 이렇게 잡아. 오른손 잡아봐요. 이렇게 잡으면 잘못 잡은 거지, 이게.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야 돼? 몸이 가야지. 가서? 그렇지. 항상 공은 이 자리에, 이 오른손 위치에 공이 올 수 있도록. 이 위치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라켓 잡고, 오른손으로 공을 잡아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좀 해봤죠, 이런 연습을? 네. 해봅시다. 잘하나? 준비. 그런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높이와 좌우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손이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면 잘못된 거야. 이거. 이거 때리면 네트에 걸리겠지. 그렇죠? 그럼 항상 머리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낮은 볼이 오면 어떡해야 돼? 그렇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얼렁 들어와서 떨어지기 전에 잡든지 아니면 내 무릎을 낮춰서 공을 이 위치에 오도록 만들든지. 기준은 내 상체니까 하체를 낮추면 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낮은 공이 왔어. 어떡해야 돼? 앉아, 주저 앉아, 땅에 앉아. 그렇지. 그래서 손, 오른손의 위치가 딱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딱 서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준비. 레디. 자, 오른손 잡는 거예요. 잡아. 아니야, 잡으라고 때리지 말고. 딱 머리 위에서 스텝 가만히 있어봐. 잘 잡았죠? 지금 그 위치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데로 와도 그 위치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준비. 자, 이렇게 왔어. 금방 그 위치에서 잡아야 돼. 어때? 약간 틀어졌나? 네. 네. 아까 그 위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갑니다. 자, 이쪽으로. 그렇지. 자, 양호 짧은 볼이 왔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 예. 네. 자, 딱 잡는 걸 보면 그 볼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어때요? 잘 잡았죠? 이거 때리면 들어가는 볼이에요, 지금 그 볼이. 그걸 본인이 잡을 수 있어야 돼. 자, 간다. 그렇지. 됐죠? 그렇게 지금처럼 들어와야 돼.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이거 약간 오른쪽, 빠이트 쪽으로. 자, 봅시다. 자, 이거 자, 딱 그 위치에요. 그 자리. 준비. 자, 간다. 자, 그렇지, 그 자리. 다시. 자, 이렇게 왔어. 앉아. 그렇죠. 자, 멀리 간다. 1바, 기우팅. 다시. 자, 짧게 온다. 둘, 좋았어. 준비, 그렇지. 자, 이제 한번 때려봅시다. 준비. 자, 그 스트라이크 존에 딱 잡아놓고 때리는 거야. 그렇지, 괜찮아. 준비, 둘, 오케이. 자, 스트라이크 존에 딱 잡아야 돼. 아니지, 얼른 달려가서 잡아야 돼. 자, 간다. 짧은 볼이 왔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렇지. 무릎을 낮추면 돼. 자, 낮춰봐. 그렇지. 자, 넘어간다. 자, 오른손을 딱 잡아놓고. 좋아. 자, 이쪽으로 왔어. 둘, 셋. 오케이. 자, 짧은 볼이 왔어. 어떻게? 그렇지. 무릎을 탁 낮춰야 돼. 자, 진짜 앉아. 진짜 앉아. 그렇지. 예. 상체가 기준이 맞으면 공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서 있으면 안 되지. 예, 어때? 이제 괜찮아졌나요? 네. 자리 잡는 방법. 네. 그래, 이제 하나만 더 해볼 건데. 이것도 힘의 배분 같은 그런 얘기인데 미리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비처럼 나도 벌처럼 쏴야 돼. 그러니까 이동하거나 치기 전까지는 아주 가벼워야 돼. 가볍다가 맞는 순간에 탁 쏟아야 돼. 공을. 그래서 그 연습하는 방법을 한번 더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걸 아마 처음 해봤을 거예요. 아까 그런 많이 해봤는데 공을 내가 10개를 빨리 던질 거예요. 그걸 10개를 다 때리는 거예요. 하나 할 수 있나 봅시다. 자, 10개 다 때려야 돼. 저쪽으로 나 때리면 안 돼요. 간다. 자, 하나 둘 네, 지나갔어. 저 뒤에 하나 지나갔잖아. 저걸 다 때려야 된단 말이야. 그냥 자, 해봐요. 10개. 아, 5개만 해봅시다. 5개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굉장히 뭐 엉망이 되어버리지. 왜냐면 하나를 잘 치고 싶은데 공이 계속 넘어오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야. 가볍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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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5개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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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때려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굵은 걸로 하나를 딱 찌르니까 지금 힘든 거야. 그게 아니라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듯이 들어가야 돼. 한번 해봅시다. 해볼게. 자, 바늘로 콕콕 찔러야 돼. 하나 치는데 너무 힘을 막 넣지 말란 말이야. 나비처럼 가볍게. 가볍게. 간다.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때려. 다섯. 때려봐. 그렇지. 이렇게 가볍게 때릴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가볍게 다 때려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때려봐. 오케이. 아까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졌어. 자, 한번 배워봅시다.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탕 때리고 다시 가볍게 힘 빼. 가볍게 탕탕탕탕 이게. 가볍게 를 탕탕탕 때려야 돼.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훨씬 나아졌다. 훨씬 나아졌다. 예. 좋아. 몸에 힘도 좀 많이 빠졌고 예, 작아졌어. 정상적으로 해봅시다. 어떤가 느낌이. 아, 다섯 개를 빨리 때린 다음에 정상적으로 합니다. 시작. 발 움직이고 가볍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간다. 정상적으로 준비. 하나, 다시 준비. 가볍게 가서 땅. 오, 잡지 못해. 다시 하나. 자, 다시 준비. 리듬이 안 맞는 거. 둘, 셋. 좋아. 가볍게 가서 땅. 준비. 하나, 둘, 셋. 하나만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아까 그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공을 잡던 거, 그 느낌으로. 자,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해볼 겁니다. 준비. 자, 오른손으로 공을 잡고, 자켓은 가볍고 빠르게, 땅. 자, 그 두 가지 훈련을 섞어서, 자, 이동합니다. 준비. 자, 움직여. 그렇지. 자, 움직여. 오른손으로 잡아야 돼요. 자켓은 가볍게. 둘, 다시 간다. 준비. 준비, 간다.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좋았어요. 갑니다. 둘, 좋았어. 뒤로 긴 볼. 자, 짧은 볼 오면 어떻게? 아, 낮추긴 했지. 자, 앉아야지. 더 앉아야 돼. 머리 위에 올라와야 돼. 라켓. 머리 위에. 아예. 진짜 앉아야 돼. 오케이. 자, 어때요, 스매싱은? 어렵네요. 연습을 더 해야지. 네. 아까 2점이었는데 그래도 2.5. 2.5. 근데 내 생각도 딱 2.5점쯤 된 것 같아요. 숙제가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매싱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어쨌든 오른손으로 공을 잡는 건데 그때도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요. 일정한 자리를 정해놓고 항상 그 자리에 오도록 만들어야 돼. 짧은 볼이면 무릎 꿇고서라도 거기에다 맞춰야 되고 옆으로 가면 빨리 발을 이동해서 거기다 잡아야 돼. 그게 사실은 스텝 연습인 거예요. 네, 발 연습인 거예요. 그 잡는 거. 그려놓고 나면 때리는 거는 좋아요. 그립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했던 거는 그 공을 여러 개를 빨리 던지는 연습이었는데 그 연습은 뭐였냐면은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이에요.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보면 아까 우리가 다섯 개를 치고 나서 정상적으로 쳤을 때도 공이 잘 맞지 못해서 헛스윙도 몇 개 했었는데 그때하고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그 이전에 다섯 개를 연달아서 치기 전에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한 개를 치기 위해서 막 아주 긴장돼 있었거든요. 근데 다섯 개를 계속 치고 나서부터는 상체로만 때려줘 공을. 가볍게 때렸어, 가볍게. 그럴 수밖에 없지. 온몸에 힘을 주면 다섯 개 칠 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가볍게 때렸단 말이야. 스매싱은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해야 컨트롤도 훨씬 좋아져요. 여기저기 자기가 원하는 곳에 때려들 수가 있어. 가볍게 때려놔요. 전체적으로 힘을 때리면 상대방이 그 코스를 다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공을 좀 빠르게 던져서 치는 연습을 하면 몸에 힘이 좀 빠지면서 가볍게 탕탕탕 때려놓는 그런 느낌이 생길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포핸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물러나면 안 돼. 뒤로 물러나지 않게. 준비. 네. 하나 더. 오케이. 예. 자, 치기 좋은 볼. 치기 좋은 볼. 둘, 셋. 예. 다시. 자, 이제 치기 안 좋은 볼. 물러나면 안 돼요. 네. 네. 오케이. 그만. 자, 어때요? 본인이 생각할 때 치기 좋은 볼하고 안 좋은 볼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금 보면? 제 몸이랑 거리가. 가까이. 그러니까, 그 거리, 그렇지. 거리가, 스윙 한번 해보세요. 공이, 자, 여기쯤 바운드 되는 볼은 치기 좋았어요. 그죠? 여기쯤 바운드 되는 치기 안 좋았어요. 이렇게 긴 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합할 때 보면 이제 그런 볼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중요한 걸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윙이 너무 틀에 박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특히 테이크백에서 이 라켓을 빼는 동작이 일정해. 그러니까 이때 빼는 동작도 일정하고 스윙도 일정해. 그건 장점이겠죠. 아니 장점 맞아요. 아주 기본기가 잘 돼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상대방 볼이 일정하게 안 온다는 거지. 그 볼도 일정하게 오고 나도 일정하게 칠 수 있으면 계속 볼이 좋은 공이 가겠지. 근데 상대방 볼은 우리가 지금 해본 것처럼 짧은 볼도 좋은 볼도 오다가 또 긴 볼도 와서 불편하단 말이야. 공이 그때그때 다르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생각해봤나요? 그 맞아요. 내가 막 공이 오면 욕심으로 내가 저걸 잘 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치겠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냐 해봤냐. 안 해본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이론적으로도 그렇지 않아. 저 볼이 일정하게 생각은 해봤는데. 그렇지. 그 당연하지. 저 볼을 내가 잘 치고 싶지. 근데 저게 저렇게 일정하지 않은 공이 오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잘 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번 보세요. 자, 치기 좋은 볼이 왔어. 그러면 원래대로 치면 돼. 자, 이제 뒤로 빼는 동작 양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뒤로 빼고, 하나, 그 다음에 임팩트 둘, 자, 그 다음에 폴로스까지 셋. 자, 이걸 하나, 둘, 셋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레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좋은 볼이 오면은 하나, 둘, 셋을 다 쓸 건데, 만약에 조금 불편한 볼이 왔어.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 둘, 셋 중에 뭔가를 희생을 시켜야 돼.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뭘 희생을 시킬 수 있을까요? 뭘 희생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하나. 하나? 하나가 뭐예요? 예. 옳지. 이유는? 이유가 있을까? 컨택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 그리고 팔로스로는 이미 컨택트 맞은 다음이니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팔로스로의 역할이 생각보다 커요, 여러 가지 면에서. 공을 스핀을 걸게도 하고 컨트롤도 좋아지거든? 어쨌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임팩트하고 임팩트 컨택트하고 팔로스로는 할 수 있으면 해야 돼. 그러면 하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줄여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 볼이 길게 온단 말이에요. 좀 세게 온단 말이죠. 센 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 테이크백을 크게 하는 이유는 저 볼을 세게 되돌리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치겠다는 얘기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오는 볼이 세면 내 스윙이 작아서 타이밍만 잡아주면 가는 볼도 세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백보드를 쳐보면 알잖아요. 살짝 치면 공이 살짝 오지. 세게 치면 되게 세게 오잖아요. 내가 지금 백보드 같은 거거든. 저쪽 사람이 나한테 세게 보냈을 때는 나는 스윙을 작게 해서 맞춰줘도 공은 세게 되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윙이 클 필요가 없어. 약한 볼은 스윙을 크게 해야지. 오는 볼이 약하기 때문에 내 힘이 세지 않으면 공이 세게 되지 않거든. 그래도 백스윙을 작게 해도 괜찮아요. 공이 세게 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작게 빼도 세게 간다.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스윙을 해보세요. 하나, 자, 스톱. 자, 여기서 만약에 거의 길게 온다 그러면 타점이 밀리게 돼. 자, 스윙 해보세요. 그렇지, 여기서 맞게 돼. 스윙을 그거 크게 하면 밀리게 돼. 그런데 스윙을 좀 작게 해보세요. 하나, 작게 하면 타점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테이크백을 크게 하면서 타점을 늦출 거냐 아니면 테이크백을 작게 하면서 타점을 유지할 거냐거든.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타점을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테이크백을 크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테니스 책에 보면요, 내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책, 이만한 책 한 권이 테이크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테이크백이야, 책 제목. 그러면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테이크백에서도 책 한 권만큼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팩트나 펄러스로는 일정하게 하는 거지만 테이크백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낮출 수도 있고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작게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테이크백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상대방 볼이 다양하게 온단 말이에요. 다양한 거에 대해서 나도 그만큼의 테이크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공에 맞춰서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길게 오면 스윙을 아주 작게 하고 거의 그게 극단적으로 작아진 게 뭐겠어요? 테이크백이 극단적으로 작아진 거. 아예 테이크백 없는 거. 그게 발리지, 발리. 우리가 발리잖아요. 네트 앞에서 하니까 발리기도 하지만 발리야말로 테이크백을 할 틈이 없기 때문에 스윙이 작아진 거예요. 발리라고 왜 작게 하겠어? 크게 해서 때리면 더 세게 갈 텐데.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지. 공이 금방 날아오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테이크백을 아주 죽인 게 발리예요. 작게 한 게. 그럼 그 발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하던 풀스윙. 아주 큰 테이크백이 있죠. 그 안에 테이크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주 다양하겠죠. 적당히 작은 거, 아주 조금 있는 거, 큰 거. 그죠? 그 공에 따라서 테이크백을 자기가 할 줄 알아요. 그게 책 한 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죠. 테이크백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할 줄 알아요. 한번 해볼까? 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 그러면 아주 더 힘든 공이 왔어. 길기도 하고 빠르 막 세기도 해.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1, 2, 3 중에서 뭘 희생해야 되겠어요? 3. 그렇지. 응. 근데 어쩔 수가 없지. 뭐 3도 희생 안 하면 좋은데. 그런데 2는 있어야 되니까. 2는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주 세고 긴 볼이 오면은 2만 갖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봐야 돼. 아, 저 정도 볼은 내가 1, 2, 3을 쓸 수 있다. 어, 이 정도 볼은 어, 2, 3을 쳐야 되겠어. 어, 이 정도 볼은 정말 2만 갖고 쳐야 돼. 너무 세. 이걸 본인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거. 그 공이 다양하게 오는데 거기에 나도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 답이 되겠죠. 그 스윙을 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테이크백의 크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와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보태서 이제 포핸드가 좋아져야 돼요. 자, 1이당 가장 좋은 볼. 자, 이거는 이제 1이당으로 딱 칠 수 있겠지. 자, 생각을 해봐요. 자, 이번에 2이당으로 간다. 자, 이거는 접착가야 돼. 자, 다시 접착가야 돼. 스윙 접착가야 돼. 그렇지. 하나, 둘, 셋. 자, 잡아야 돼. 딱, 더 잡아도 돼. 자, 2, 3만 갖고 치는 거야. 2, 3만 가지고. 자, 2, 3만 갖고 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만 2, 3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 2, 3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죠? 2를 희생시킨 대신에 2하고 3은 단단해야 돼. 거기서 2, 3 맞아도 그냥 투덜투덜하면 돼. 2, 3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 1, 2, 3으로 치는 거하고 똑같아야 돼. 1만 없어진 거지. 1만 없어진 거지.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돼. 자, 뒤에 가서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자, 뒤로 갑니다. 흔히! 자, 자, 치기 좋은 건 더 뒤로. 공이 날아가는 게 보이게. 그걸 잡니다. 자, 2, 3만 가지고 치는 거야. 2, 3. 2, 3만 가지고 쳐야 돼. 2, 3. 2, 3은 똑같이 쳐야 돼. 아까 1, 2, 3하고. 자, 2, 3은 똑같아야 돼. 자, 때려봐. 흔들리면 안 돼. 자, 다시 1, 2, 3. 자, 1, 2, 3. 오케이. 자, 1, 2, 3. 1, 2, 3. 자, 2, 3. 자, 똑같아야 돼. 2, 3은 똑같아. 그렇지, 이거지. 바로 이거지. 2, 3은 똑같아야 돼. 좋아. 자, 바로 때려야 돼. 그렇지, 좋아. 자, 2, 3은 가야 돼. 다시, 자, 1, 2, 3. 자, 1, 2, 3. 그렇지. 자, 이건 1, 2, 3이지. 자, 다시 2, 3. 너. 자, 2, 3으로 때려. 2, 3은 똑같아야 돼. 2, 3이 흔들리면 안 돼. 2, 3은 똑같아야 돼. 1, 2, 3 칠 때와 똑같아야 돼. 1은 죽이고, 1은 작게 하고. 2, 3으로 쳐, 2, 3으로, 2, 3으로. 자, 다시 1, 2, 3, 1, 2, 3 만져. 그렇지. 자, 다시 2, 3으로 간다. 자, 2, 3으로 땅. 1은 죽여. 그렇지. 2, 3은 흔들리면 안 돼. 2, 3은 흔들리면 안 돼. 2, 3은 똑같아야 돼. 그렇지. 자, 2, 3은 똑같아야 돼. 다시 1, 2, 3. 예, 좋아. 자, 1, 2, 3. 자, 2, 3으로. 자, 2, 3으로 쳐야 돼. 상대방 볼에 내가 맞춰 나가야 돼. 상대방이 다양한 볼을 보내면 내가 거기에 맞춰 나가야 돼. 자, 다시. 자, 1, 2, 3. 둘, 오케이. 자, 2, 3. 간다. 자, 그렇지. 자, 작게 빼. 그 1은 안쪽에 없어도 돼. 없어도 돼. 2, 3만 가지고 쳐. 2, 3은 정확하게. 다시. 2, 3은 정확하게. 오케이. 자, 또 와보세요. 자, 어떤가요, 지금? 개념이 좀 정리가 됐어요? 네,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완전적으로 칠 수 있는 거는 풀스 1, 2, 3 해서 그렇지. 핸디펜부터 팔로우스까지 그렇지. 하고 밀리는 뭐 좀 길게 떨어지는 공 같은 거는 택백을 최소화. 그렇지. 최소화해서 대중이 3원. 이 3은 유지하고 오케이.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윙은 일정하게 해놓고 상대방도 나한테 일정하게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준단 말이에요. 상대방 다양하게 주죠. 그러니까 나도 내 스윙을 일정하게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다 하나씩 그 상대방 볼에 맞춰 나가는 거지. 내 스윙은 그대로 가지고 가. 그거는 2, 3이에요. 2, 3은 이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 1, 테이크백을 가지고 상대방하고 맞춰 나가는 거야. 저 사람이 길게 줬어? 그럼 나도 작게. 그러니까 그거를 더하기 10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이 만약에 5로 왔으면 나도 5로 가면 돼.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이야. 그런데 그게 상대방이 7로 왔어. 나는 얼마큼 가면 돼요? 3으로 가는 거야.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자, 5로 왔어, 상대방이. 치기 좋을 때야. 한번 스윙해봐요. 자, 그렇지. 혹시, 빨랐잖아. 그렇지. 해봐. 됐지? 자, 상대방이 7로 왔어. 적당히 약간 긴 볼. 그럼 어느 정도야? 3이야, 나는. 그렇지. 상대방이 9로 왔어.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1이지, 1. 그죠? 그때는 1이지. 그 더하기 10을 만들어야 돼. 상대방이 5로 오면 나는 5. 상대방이 9로 들어오면 나는 1.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5가 아니고 뭐가 있겠어. 상대방이 1로 좀은 어떡할 거야. 그게 문제겠지. 5는 딱 좋은 상황이지. 근데 뭐 한 2나 3
1, 2, 3 이런 걸로 못하고 그거는 이제 발의 문제가 되겠죠. 짧은 볼이잖아. 그 쫓아가야 돼. 어쨌든 우선은 지금은 이제 그만큼이에요. 상대방 볼에 맞춰서 내가 테이크백을 만든다. 근데 이번에는 뭐까지 해볼 거냐면 아까 이제 3을 희생시키는 것까지 있다 그랬죠. 그것도 해볼 거예요. 아주 도전적인 고민 하려고 해요 이제는. 이거는 뭐 도저히 아유 저걸 어떻게 쳐? 막 이런 거 그것도 칠 수 있어야지. 상대방 뭐 그런 걸 치지 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자 아주 그러니까 그 뭐냐면 길고 센 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뭘로 가? 그렇지 이걸로 가는 거야. 면으로 가는 거야. 면으로 이만 갖고 치는 거지. 그죠? 그게 발리잖아요. 발리하는 거 똑같은 느낌으로 치는 거지. 제일 좋은 볼은 1, 2, 3.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볼은 2, 3. 아주 어려운 볼은 2. 해봅니다. 자, 1, 2, 3. 자, 2, 3. 1로 확실하게 치고, 2로 확실하게 치고, 2, 3은 흔들리면 안 돼. 2, 3은 일진해야 돼. 2, 3까지 놓치면 안 돼. 다시 1, 2, 3. 그렇지. 힘을 크게 만들어서. 자, 다시 2, 3. 간다. 2, 3. 얘기했던 5보다 4쯤 되는 볼인 거예요. 그죠? 내가 5는 딱 치기 좋은 볼이지. 나한테 오기 좋은 볼. 근데 4는 그거보다 짧은 볼이야. 아직 안 오는 볼이지. 그럼 내가 그걸 만들어서 6으로 가야 돼. 6, 무슨 말인지 알죠? 네. 4니까 6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6으로 가려면 쫓아 들어가야 돼. 그게 이제 스텝에 대한 문제지. 그 더 어려운 볼이야. 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처럼 다양한 볼에 대처하는 능력을 이제 키우기는 쉽진 않고 이제 어떻게 연습하는지에 대한 그 습관 앞으로 이제 포핸드를 칠 때는 지금 연습했던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과제
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다양한 볼에 내가 어떻게 내 스윙을 갖고 대처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그거는 이제 본연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10을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몇으로 치나, 제가 지금 9로 칠 수도 있잖아. 막 있는 힘껏 때릴 수도 있지, 10으로 때릴 수도 있지. 그럼 9로 때리면 나는 1만 갖고 치는 거고, 저 사람이 한 5로 치면 나도 같이 5로 가는 거고, 저 사람이 3으로 치면 나는 7로 때리고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더하기 빼기를 항상 할 줄 알아야 돼. 10을 가지고 저 사람 딱, 그러니까 그 보는 눈도 우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공을 치는지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내가 맞춰서 나머지 보완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핸드에 대한 첫 번째 과제. 그러니까 다양한 볼에 대처하는 능력. 두 번째 과제는 스텝이에요. 우리가 이제 얘기한 대로 사이드 빠지는 볼 아니면 짧은 볼 쫓아가는 거, 이런 문제들이에요. 요거는 다음번에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두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한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체적인 테스트 부분적으로 조언을 팁을 드렸고, 그다음에 포핸드에서 두 가지 과제 중에 한 가지를 해결이 됐나요? 연습할 방향을 잡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가? 오늘 연습한 총체적인 소감. 전체적으로 일단 어떤 게 문제점인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좀 확실하게 좀 잡힌 것 같고. 네.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많이 배워놓고. 제일 인상적인 게 뭡니까? 오늘 한 것 인상적인 게 뭐냐면, 힘 빼는 움직일 때는. 움직일 때, 테이크백 할 때, 칠 때 임팩트에만 힘을 딱 주고 나머지는 릴렉스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릴렉스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스윙할 때 릴렉스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전체적으로 이동할 때도, 전체 플레이할 때 릴렉스 해야 된다는 거는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말 테니스를 모든 걸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왕이나 대통령이 묵는 스위트룸에 가서 묵자. 모텔이나 뭐 작은 방 가지 말고, 기왕에 한 번을 쳐도 스위트룸에 묵는 럭셔리한 볼을 치자. 럭셔리한 볼. 그래서 럭셔리한 볼을 치자. 스위스팟에 맞춘. 그 테니스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거.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요만큼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기회가 되면 스텝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스로크 스텝 할 때 하나만. 네, 얘기해보세요. 사이드로 빠질 때.